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1일 사순 제4주간 월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제 집에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는 왕실 관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 주님께 함께 가달라고 청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살아날 것이다. 오늘 복음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전합니다. 왕실 관리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떠나간 그는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앞날이 불확실한 시대라고 느끼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에 놓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믿는 이 앞에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행복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길을 떠납니까? 의정부 교구 신중호 베드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